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탑입니다. 한탑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뭐, 다시 이제 곡물과 사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인도에서 조금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조금 풀어지다 보니까 곡물가가 조금 안정이 됐었는데, 인도에서 사실은 생산량이 이번에 정말 많이 줄었어요. 네. 뭐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수입도 늘리겠다라는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제 뭐 이거예요. 수출을 하는 거는 네. 13일 이전 계약까지는 주겠다. 근데 지금부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사회에서 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요것만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수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관세를 거의 40%를 인하 또는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입량이 인도에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공급은 제한이 되는데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이 됐었는데 인도 정부가 밀 수입을 늘리다 보면은 국제 밀 가격이 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일단은 급등세가 이번 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사료주들 관련해서 네. 우리가 또 봐야 될까요? 한번 올라갔다가 꺼졌다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이제 쉽게 보자라고 하면 다시 보는 거는 그래도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좀 선별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기본으로 보면 이겁니다.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이 2분기보다는 오를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2분기 때까지 조금 올랐고요. 2분기에서 꺾이면서 조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차라는 게 발생을 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쌓아놓고 쓰는 게 한 6개월치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3분기일 거다. 그래서 사료주들이나 뭐 사료를 가공해서 하는 가공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거예요.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 말 거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그쵸.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 근데 안정화가 되려면 저는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완전히 넘어가야 될 거는 같아요.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긴 호흡으로 가는 주들이 사실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일정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주들도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거는 한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 3년 연속 영업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앞에서 이제 제가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영업이익 회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분기 때까지는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팜스토리, 뭐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탑보다는 조금 적게 움직였어요. 네네. 한 4%대 정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 뭐 팜스토리,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개년 연속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네. 안정적으로 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가 전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탑은 오늘 뭐 많이 가장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네. 여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함께 올라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네. 회사 사정이나 이런 재무제표를 네. 봤을 때 오히려 사료 관련 종목 중에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한번 좀 끌고 가볼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네네네. 더 하자면 저는 가공식품. 가공식품. 네. 왜냐면 이제 곡물 가격을 거의 판가로 많이 올리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4분기나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물 가격이. 근데 기업들이 대부분 판가를 올리면 잘 안 떨어뜨립니다. 네, 대부분 못해도 한 2분기 정도는 조금 더 유예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CJ제일제당이나 동원 F&B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가를 거의 대부분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영업이익으로
전이가 돼서 많이 올라가는 게 저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료주들로 조금 선별적인 대응을 해서 재미를 조금 보셨다라고 하면 그 수익분을 가지고 이런 가공식품 기업들 위주로 한번 대응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